국외 연수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철 전 예천군 의회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30일 대구지법 제4형사부 심리로 열린 박전군 의원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습니다. 박전 의원은 제명 처분 취소를 다루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데 징역형이 선고되면 행정소송도 소용이 없다라며 벌금형으로 해달라고 선처를 탄원했습니다. 항소심에 대한 판결은 다음 달 29일에 열릴 예정입니다.